안녕하세요, 조라저씨입니다. 예. 앙칼즌 스테이크 앤 아트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라저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앙칼즌이, 거의 한 2주 정도를, 인공지능, 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을 서칭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어떻게 보면 산물이죠.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또 생물학, 뇌과학 이런 것도 합쳐지면서 현재의 그런 다양한 인공지능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인공지능이 성능이 발전하면서 혹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인간을 해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얘를 뭔가 나와야 되는 이유,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지, 한마디로 아비가 있어야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빠 없이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 아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의미입니다. 어떤 도구라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태어나지도 않은 인공지능,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AGI 정도는 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AGI 형이 준 아저씨가 지금 말하려는 수준이 AGI 이상, AGI 또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잖아요. 또는 인간을 초월하는 ASI, 뭐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슈퍼.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인공지능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약인공지능은 이미 많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그런 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둔 알파고, 공장에서 정확하게 물건을 찍어내는 로봇의 그런 AI, 그리고 사람과 채팅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챗GPT 같은 그런 것들이 약인공지능에 속하면서 하나의 기능들이 인간보다 뛰어나죠. 그런 처리하는 것들이. 그런 수준의 이야기, 인공지능 이야기는 아니고요. AGI, ASI, General.
사실 인간에게 재앙적인 그런 수준의 위험을 줄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AI들입니다. 인간을 뭐 죽인다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인간을 힘들게 한다든지 심하게 하면 인간을 대량으로 지구에서 멸망시킬 정도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해지는 그런 수준의 AI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공지능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미래를 뭐 엉클 주니 뭐 쪽집게처럼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들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냉정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AGI, ASI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위험들일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든 잘 활용하면 더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또는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일까? 이런 걸 한번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역사적으로나 이런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엉클 준 차원에서 엉클 준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차원에서 한번 귀납적으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엉클 준도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을 했을 거잖아요. 이런 엉클준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한번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의미 왜 나오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전 그런 조나지씨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그 다양한 그런 시리즈들과 함께 뭐 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서 기피해서 엉클 존이 마무리를 쳤어요. 근데 오늘은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나와야 되는 그런 필연성, 이유 또는 그 아버지를 한번 찾아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엉클 존의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흐름, 생각의 흐름대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근거라든지 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하는 정도로 의견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핫하죠. 인공지능 특히 약 인공지능, 부분 인공지능은 이미 그런 결과물들이 지난 뭐 거의 100여 년 동안 인간과 함께 했습니다. 기억을 대신해주는 주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전자적인 디지털 컴퓨터링이 나오기 전에 계산은 인간이 모든 계산을 했잖아요. 수기로 하면 하고, 머리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옛날에는 주판도 있기 전에는 인간이 뭐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넣고 손가락을 세가면서 이렇게 숫자를 다뤘죠. 하지만 주판이 나오면서 그 주판이라는 그 메커니즘, 알맹이와 숫자의 그런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단위 개념도 해결되면서 어떤 그런 장치에 이런 우리의 그런 기억을 담은 거잖아요. 숫자가 길어지면 3조 2500 68억 6666만 5523 이렇게 긴 숫자를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판 같은 데다가 돌멩이로 이렇게 기억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돌리는 식으로 뭐 그런 기계식 계산기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인간 컴퓨터, 실제적인 사람 계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나중에 진짜 컴퓨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실제적으로 계산해서 계산이라는 그런 노가다 에서 이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있었던 거죠. 그런 인공지능의 그런 약 인공지능의 그런 계산하는 사칙 연산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뭐가 프로그래밍을 한 인공지능 그런 계산기 우리 윈도우즈에서 보이는 이 계산기 보조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기 찾아볼까? 계산기, 계산기. 계산기, 이거죠.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보면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AI인 거죠. 이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을 다르게 말하면 그냥 약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실제로 약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오늘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케이스를 계속 늘려갈 겁니다. 어떤 케이스냐? 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기존에 이런 툴을 만들 때 어떻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은 하나님, 뭐신 창조주 뭐 이런 자연을 만든 그런 존재에 대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했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보통 우리 두려워하는 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슈퍼 인공지능이 나왔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인공지능이 신이 되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공지능 범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좀 크게 했어요. 인간 또 인간 인간은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인간과 또 인공지능이 또 이렇게 엮여요.
항상 이렇게 엮여요. 그리고 인간과 또 신이 또 엮여요. 예, 무신론자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이란 단어가 있어요. 예,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을 믿는 사람은 아주 절대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납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귀납적이라는 건 다양한 실제 케이스에서 오늘의 뭔가 결론을 이끌어낼 거예요. 그리고 탑다운, 좀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이 될 거예요. 접근 방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단계까지 갈 거예요. 바텀업이죠, 이거는. 바텀업. 바텀업. 그리고 귀납 형식의 방식이에요. 귀납. 귀납이냐 연역이냐. 논리적인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귀납과 연역은 서로 상부적인 거죠. 귀납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설이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한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런 경향성이 있었어. 인공지능의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다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귀납적인 방법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률 통계적인 그런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향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귀납적인 방법이고 경향성을 찾아냈으면 또는 가설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확실한 또 증거들도 또 새로운 또 그런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만들어야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연역이 되는 거죠. 뭔가 어떤 가설이 세워졌어. 원자는 쪼개어질 수 없는 가장 작은 물질이다라는 그런 가설이 세워졌어요. 그럼 그 가설을 세워놓고 그런 물질에다가 자연에 있는 무수한 그런 물질에다가 이그 가설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맞다. 결국에 만약에 틀리다 하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설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귀납과 연역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인공지능이 접근하는 그런 방식인 귀납적인 방식으로 또 접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기에 말했듯이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왜 인공지능이냐, 왜 AGI냐, 왜 ASI냐, 왜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게 되느냐, 얼마나 위험하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의미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왜 나오려고 하느냐,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왜?
의미. 사실 이 인공지능 차원에서는 과학 차원이잖아요. 과학 차원. 지식과 과학 차원이에요. 과학과 지식 차원의 의미예요. 사실 인간은 왜 태어났나? 인간의 의미는 철학적인 차원이에요. 철학적인 차원. 철학적인 차원이에요. 다이 질문을 할수 있어요. 왜? 인간에 왜 태어났냐? 의미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차원이에요.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철학인 거고, 인공지능의 왜라는 의미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또는 과학적인 그런 의미의 질문이에요.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은 인간이 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신은 왜 나를 낳았을까?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겠죠. 신을 다100%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은 거울 같은 아주 투명한 거울인 거죠. 인간을 비춰서 신을 이해해 보는 거죠. 사실 신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차원이 무한대의 그런 존재인 거죠. 하지만 인간은 감히 또 신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뭘로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뛰어난 상상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의 신이 허락한 능력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또 보면 인간이 너무 지식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감까지 갖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신은 왜? 라는 질문이. 그렇죠. 인공지능은 왜? 의미, 과학, 지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인간은 철학 정도의 그런 생각만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가지고도 신도 이야기하고 인공지능도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냐? 인간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케이스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귀납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가설을 많이 세웠어요. 귀납적으로. 진리는 아니지만 귀납적으로 가설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급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이런 왜라는 질문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 AGI를 이해하려면 지금 실체가 없어요. 얘는 AGI는 실체가 없어요. 현재 나와 있는 AGI가 없어요. 하지만 미리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위험성도
보여주고 또잘 지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AGI 실체는 없어요. ASI는 더욱더 그렇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주로 인간과 주로 엮여 있는 공동 부모는 그냥 AI예요. AI. 약인공지능이죠. 약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정도예요. 사실 AGI로 가려면 인간은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 제가 볼 때는 AGI를 선언하려면 어느 정도 인간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AGI가 이건 AGI의 실체다라고 말할 거예요. 뭐, 인간이 인정해 줘야지 AGI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과학이나 지식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AGI다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망치야, 이건 핵폭탄이야, 이런 걸 인간이 만들기 전에는 실체가 없을 때는 그렇게 규정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실체가 나타났을 때는 인간이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름표를 붙이다, 태그를 붙이다, 그런 거죠. 사람은 복잡한 그런 현상이나 물건들을 규정짓기 위해서 분류하고 구획화하고 규정짓기 위해서 또는 패턴을 이야기할 때 태그를 붙입니다. 이름과 태그를 붙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강아지야. 이렇게 생긴 거는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과 태그가 붙여집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 이름과 태그를 붙이는 거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믿는 신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담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졌어요. 무슨 일을 아담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만든 그런 자연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일을 아담에게 시켰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름 붙여. 이름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름 붙여라. 네이밍, 태그. 아주 뭐 노가다 같지만 아주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시킨 것도 이런 이름 붙이는 아주 단순한 그런 반복적인 작업이어서. 하지만 그때 당시 아담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담의 이성을 깨우친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동물들 있고 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자연을 통해서 이름을 붙이게 했던 거죠.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요? 이런 태그, 인공지능의 그런 교사학습에 있어서 교사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어떤 이미지에 대한 태그를 붙이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 게 교사학습에서의 그런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그걸 안 하는 게 비교사학습이죠. 그리고 뭐 강화학습 그런 것도 있죠. 이건 사실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인간과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학습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금은 어쨌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인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AGI는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왜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AGI가 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공지능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죠. 이런 게 인공지능의 하나의 분류죠. 의사 선생님의 그런 처방전 모음. 거기서 계략적인 그런 현상 그런 그 의사 처방전의 모음이 서버에 다 만약에 모아져 있다면 그것을 잘 분류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 오는 그런 어떤 환자의 현상을 가지고 입력이죠. 이 분류되어 있는 기존의 그런 처방을 추천 처방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문가 엑스퍼트 시스템이 사실 현재 인간과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상을 더 원한다는 거죠. AGI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AGI 수준이면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능력을 원한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보다 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생각하는 기계 AGI가 필요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아프지도 않고 조금의 전기세만 받고 일할 수 있다면 이런 AGI는 크게 사용 없겠죠. 하지만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도 막 복잡하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사실은 AGI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그런 차원의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 인간은 효율성. 종합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구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인간은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로봇을 갖다 쓰는 게 낫다. 그런 차원에서 로봇을 지금 현재 공장 로봇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공장 로봇에서의 그 인공지능 수준을 벗어나서 AGI가 나오려면 인간을 효율적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죠. 인간 대체. 효율성과 인간 대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뭔가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효율성은 뭐 인공지능이라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지비가 작게 들어야 되겠죠. 인간을 해야 된다는 이유 아니고는 이 AGI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AGI보다 더 효율성이 좋고, 인간이 더 잘해. 그러면 AGI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효율성이 뛰어나고, 성능이 뛰어나야지만이 AGI라든지 슈퍼 AGI가 나오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역사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런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의 그런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항상 효율성이나 성능만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아주 고리한 생각,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옛날 중세 이런 시대에는, 중세. 유럽의 중세에는 신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실세였잖아요. 정치하고 종교가 엄청나게 결합이 되어 있었죠. 거기에다가 뭐 철학도 한몫했죠. 철학에서 또 과학이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중세에서는 엄청나게 이 정치와 종교가 끈끈하게 묶여지면서 정치는 이 부를 분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도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정치의 그런 위에는 종교가 그런 또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면서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남는 거좀 나눠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공정하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정치가 되는 거고, 중세 때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신을 등에 업은 인간이 엄청나게 또이 정치 노름에 빠져서 엄청난 힘든 시기도 있었죠. 예, 전 세계가 전쟁 또 많이 했고, 그게 여기까지 인간 역사에 점철이 되어 있죠. 그럼 뭘 하고 싶은 거냐, 인공지능으로. 사실 그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잖아요. 인간의 부작용, 전쟁, 기아, 굶는 거죠. 재앙,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뭔가 또 만약에 인공지능 AGI 의도가 없는 이런 AGI들이, 얘네는 실체도 지금 실체도 없고 실제로 기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도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자유 의지가 없어요. 자유 의지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그 만드는 그런 AI 모델링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이 해야지 자유 의지가 생겨요. 이 자유 의지라는 게또 없어요. 실체도 없고 자유 의지도 없어요. 만약에 실체가 있고 자유 의지가 있는 그런 AI가 생기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체가 만들어졌어. 개발자에서 자유의지, 정책 이반자와 그런 개발자들이 적용시켜줘. 자유의지가 생긴 AIG가 생겼어. 그러면 인간 대체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전쟁이라든지 기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이런 기계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기계라는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인간으로 말하면 몸이에요, 몸. 이 실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고 봐야 돼요. 정신. 인간으로 치면 정신. 정신을 모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 정신을 모사하는데. 따라 흉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행태를, 패턴을 알아내는 거는 기술로 가능할 건데, 인간을 완전히 분석하는 거는 기술, 과학의 그런, 어떻게 보면 넘사벽일 확률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인간의 그런 정신을 다 분석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예를 들어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이거는 엉클 준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그런 관점 중에 하나인데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은 죽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하나의 약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AI가 죽나요? 전기만 넣으면 다시 부팅이 되잖아요. 이런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AIG가 나온다. 그러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나요?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AIG가 나와야 된다. 약 인공지능으로만은 부족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AIG는 아주 요원하다고 봐요. 그냥 자칭 AIG, 인간 자칭 AIG는 있을 수는 있어도 인간과 같은 그런 지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주는 것처럼 아, 너는 AIG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는 될 수는 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걸 인간과 동일한 그런 지능은 불가능합니다.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이라는 인간의 정신, 정신작용, 지능 이런 걸 과학이나 지식으로 완벽하게 과학이나 이런 기술로 완벽하게 분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시작부터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완벽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99.9%는 순금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AIG는 나올 수는 있어요. 99.9%는 순금이다. 하지만 진짜 순금 100%는 없다. 맞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 차원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0.01% 차이가 아니에요. 인간과 인공지능, 인간과 신의 차이랑 같은 급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엉큰줄 생각입니다. 신과 인간과 인공지능을 다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엉클존 입장에서 신과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존재들인 거예요. 신의 도구가 인간이고 인간의 도구가 인공지능인 거예요. 도구가 그걸 만든 존재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총 능력을 말하는 거죠. 총 능력.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가 있어요. 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뭐, 전기만 넣어주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합적인 능력을 합치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 한 명의 능력을 정말 과학이 최대로 노력해서 몇 프로나 그 능력을 할수 있게 한 사람, 지구 60억 인구의 한 사람의 그런 능력을 몇 프로까지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인구, 지구의 모든 과학과 기술을 다 모아서 돈까지 다 모아서 인간 한 사람이 하는 그런 일 그리고 활동을 100%다할수 있을까요? 뛰어나게 말고 똑같이 뛰어난 어느 분야에 뛰어나게 잘하게 하는 거 말고 이한 사람 가장 보통의 사람 만약에 엉클존이라면 보통의 사람이 하는 이 활동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것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어떻게 보면 한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한계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능력에 또는 과학 기술의 한계인 거예요. 역사상을 봤을 때 인공지능과 비슷한 그런 도구들이 많았어요. 옛날로 가보면 불 이런 것도 불이 발견됐죠. 그리고 전기기관 이런 기계 혁명을 가져온 전기기관, 불이 있어서 불로 물을 떼서 피스톤을 돌려서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잖아요.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던 이유가 인간보다 힘을 더 많이 쓸수 있었어요. 전기기관 25마력짜리 전기기관 있어 가지고 유럽의 그런 전기기관 범선을 가지고 중국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핵뭐 이런 것도 비슷할 거예요. 엄청나게 물질을 쪼개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많이 쳐준 거예요. 정말 이 정도 레벨로 쳐준 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그 전에 컴퓨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역사상으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인공지능보다 태어나기가 쉬웠어요. 왜냐? 각각이 다 이유가 명확했거든요. 불은 어쨌든 불 때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전기기관은 근육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기계혁명 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핵은 에너지를 무한정 뽑아낼 수 있잖아요. 컴퓨터는 인간 대신에 생각해 줄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뭐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의 실체는 인간을 대체하는 인간 지능을 대체하는 그런 수준의 실체가 될 건데요. 물론 자유의지는 없죠. 인간이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거지만 사실 뭐 AI까지 간다면 자유의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AGI도 용어인데 AI가 무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수준은 여기 아직도 여기에요. 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인이에요. 현재 이야기인 거고, AG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려고 하더라도 한 세대 안에는 절대로 안될 거예요. 30년 안에는 AGI, 이건 AGI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갈 길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현재 이쪽이에요. 야학인공지능 이쪽이에요. 주력이. 지금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도 다 야학인공지능 쪽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자율주행도 야학인공지능 쪽이에요.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싱 그런 기술이에요. 현재 기술을 가지고 이 AGI를 구현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안에는 힘들다. 합의를 얻어내려면 한 세대 안에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현재의 그런 프로그래밍 컴퓨터 이 시스템에서는 약 인공지능 이쪽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기술인 거예요. 예. 하지만 양자 컴퓨팅 또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팅이 일어날 정도의 새로운 그런 접근 방식이 일어났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기술도 나오려면 넘어야 될 허들이 많아요. 예.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은 인공지능 실체의 두려움을 떨 때가 아니에요. 예. 현재 기술 차원에서, 현재 컴퓨터, GPU, CPU 이 정도 차원에서, 폰 노이만 이 정도 차원에서 약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구현하는 정도에서 많은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시기예요. 꼭 자기네들만 해야 된다는, 인공지능 연구를 자기네들만 해야 된다는 그런 설정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한 지레 겁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더기도 안 생겼는데 구더기 생길까 봐장못 담그는 거예요. 아직 구더기도 안 생겼어요. 구더기 생길랑 말랑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이랑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그런 회의를 한다 그러죠. 인공지능 전 세계적인 그런 템포 조절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연구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을 이유가 없어요. 아직 AIG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된 실체도 없어요. 진짜 실체는 아예 없고 합의 실체도 없어요. 합의 실체도 지금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AI를 개발하는 걸 막겠다. 사실 이건 과학자나 개발자들의 그런 연구 개발의 그런 권리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권리를 막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강제력이 그런 합의체에서 만약에 템포가 조절되어진다면 사실 그 합의체에도 이해 관계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리 구더기 안 생기게끔 팔이 안 날라 들어가게끔 비닐 같은 거, 망 같은 거 씌우는 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 수준은 괜찮은데 아예 우리만 구더기 안 생기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서 내 장을 팔 테니까 그거 사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런 장당 그런 장인이 한명 있어.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 구석이 안 생기는 자신감 있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 있어. 사실 그 자신감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100% 자신할 수 있어요. 세상을 뭐 천재가 다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엄청난 그런 사람들의 보통 머리 그리고 역사 이런 다양한 그런 집단 지성이 과거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잘 작동했어요. 소수의 천재가 세상을 다 이끌고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부각될 뿐이지 그 어떤 천재의 말이 난제를 다 해결해 줄수 없어요. 그런 독불장군식의 그런 해결 방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AGI가 나와야 된다. 합의 실체가 될수 있는 AGI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약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어떻게 보면 갈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죽음이라든지 전쟁, 기아, 자연재해 이게 만약에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런 죽음이라든지 전쟁, 기아, 자연재해 이런 게 징벌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하실 건가요? 중세 시대가 그랬잖아요. 중세 시대가 그때는 과학이라든지 기술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신에게 맡기는 그런 차원의 그런 판단도 많이 했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자의 그런 판단에 모든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됐었죠. 상당히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죽음. 어떤 사람은 죽음을 축복이라고도 해요. 전쟁. 끊임없이 있었어요. 전쟁이 없을 수 있나요? 기아. 왕도 이런 가난은 구제를 못해요. 100% 구조 못해요. 자연재해. 지진이라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을 약점이라고 말하고, 이런 실체도 없는 AGI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그 동력을 또 약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AGI가 나와야 되는 걸 확실한, 그런 의미, 왜라는 질문을 하려면 인간의 이런 약점에 대한 그에 대한 명확한 진짜 약점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 약점이 극복됐을 때 뭐가 좋아지는지 그런 것도 확실히 세워졌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명분, 명분이 확실히 세워졌을 때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없으니까 계속 AI가 연구가 계속 뜨고 지고 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보다 왜 컴퓨터가 먼저 나왔을까요? 인공지능보다 왜 예, 전기기관, 핵 이런 게더 먼저 나왔을까요? 예, 실체가 더 먼저 나왔을까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의 실체가 이렇게 더디게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명분이 부족한 거예요. 절실성이 부족한 거예요. 인공지능 없어도, 예, AGI 없어도 약 인공지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 기술적으로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체도 없는 거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이런 과학자라든지 기술, 연구, 개발, 기술자들의 그런 순수, 창구 열망을 꺾을 수 있나요? 예.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인간은 예, 그런 템포 조절을 잘했어요. 예, 템포 조절을 잘한 그런 선례들이 있어요. 전기기가 처음 나왔을 때, 기계 방직기 처음 나왔을 때다 부셨어요. 하지만 지금 손으로 그다 짜는 사람 없잖아요. 예, 컴퓨터도 비슷하게 취급됐어요. 예, 어떤 기술이 나올 때, 어떤 도구가 나올 때 항상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작용들이 인간에게는 나타났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예. 저는 예, 어느 정도 결론이 귀납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인공지능 AGI 예,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예, 그리고 AI 약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 예, 자율주행 예, 좋아요. 예, 사고 안 자율주행 했을 때 사고 안 나고 그러면 좋아요. 예, 그리고 도움 치료에 인간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예, 한계는 있어요. 예, 의료가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한다 해서 죽음을 인간 정신과 육체의 분리되는 그런 죽음 상황을 예, 100%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 언젠가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단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도 말해요. 죽음이라는 걸. 예, 또 영화에서 어떤 영화에서는 예, 의술이 너무 발전했을 때 어떤 영화에서는 자기가 죽을 때를 정하는 내용의 그런 영화도 있어요. 예.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관점도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예. 그렇다면 인공지능 갈 길이 먼 거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약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작동되고 있는 애를 한두 개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예, 이런 악용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대기 중인 그런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 기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 세대에서는 그런 약 인공지능들의 그런 정책을 정하고 예. 그걸 적용하는 그 세대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AGI 같은 경우에는 예. 상상은 할수 있겠죠. 예. 상상 우리 인간 능력이 중에서 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하나의 능력은 상상력이라는 거는 신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허락한 거죠. 예. 우주 끝을 예. 상상은 할수 있잖아요. 우주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신이 만든 우주 끝을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정신은 허락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AIG 잭간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원숭인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신 손바닥 위에 있는 인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시작이다,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케이스를 만든 거다. 예. 채팅 잘하는 케이스, 이미지 인식 잘하는 케이스. 예.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인간만큼 또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몇몇 개의 그런 기능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둑 잘 두는 거. 그런 건 인간을 뛰어넘었죠. 예. 하지만 그 인공지능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의 그런 능력의 총합과 발끝도 못 따라오죠. 예. 그런 걸 넘사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 인공지능 개발이 있어서 그게 있을 거예요. 예. 템포는 자연스럽게 조절될 거예요. 시장의 원리랑 비슷할 거예요. 예. 인간이 지하우리 기술과 과학을 활용해서 과학과 기술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정신적인 도구잖아요. 언어적인, 논리적인 그런 도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간이 도구를 가지고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충분히 구더기에 안 생기게 하면서 뭐 조금 생기더라도 그렇게 그거 먹어도 크게 해안 가지고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더 영양학적으로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공지능 연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올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현재 인공지능 이 붐은 약간 어떻게 보면 거품이다. 그것도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지구의 모든 돈과 전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뽑아내고 있는 결과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다 싶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냥 신기하네 정도지. 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무에서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인공지능을 보는 것보다 더 깊게 정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그런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채팅 좀잘 되네?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구분을 하네? 신기하다. 이 정도지. 사실, 인공지능 AGI가 나와야 되는 효율성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죠. 전기도 엄청 많이 먹고, 돈도 세계 그런 개발, 이 연구 개발비에 엄청난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AI에서. 근데 결론은 뭐 크게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공장 로봇은 돌아가고, 여전히 의사 선생님은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고, 뭐 CT 촬영 같은 걸, 영상 인식 같은 그런 기술로, 약인공지능 수준에서 활용하고 계시고, 현실에서는 아직 우리가 약인공지능도 제대로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AGI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모델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서 그런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테스트되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테스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을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말 걸어보는 그런 저도 될수 있고, 저는 파일럿이라고, 코파일럿인가요? 윈도우즈에 바로 지금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오픈 AI 기반의 그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곧잘 하더라고요. 그 정도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동조하고 있는 거죠, 실험에.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동조해주고 있는, 크게 뭐 윤리적인 문제 없이 동조해주고 있는 그런 수준의 테스트 수준의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챗GPT 3.5를 기반으로 한 GPT 3.5를 기반으로 한 챗GPT가 나올 때그 인터넷 그 자료들을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교사 학습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인가 수만 명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무슨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그 GPT 개를 어떻게 보면 강화 학습을 시키겠죠. 뭐 답을 잘했을 때는 잘했어요. 못했을 때는 못했어요. 점수를 주는 거죠. 그걸 사실 걔네들도 좀 그랬는지 미국이나 이런 아시아, 유럽 이런 사람들 좀 그런 사람이 그걸 한게 아니고 아프리카 쪽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외주를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로봇이 그런 내뱉는 그런 충격적인 답변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도 그렇게 어느 정도 쓰일만하게 구현하는데도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에너지도, 리소스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기술 발전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걸 실제로 실무에서 하고 있는 실무진 선에서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일 거고요. 대다수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프로그램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갭을 좁히는 게, 그리고 이 AIG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우는 게 AIG, 합의 AIG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일 겁니다. 아직까지 너무 약해요. 명분이 없어요, 정말. 명분이 낮아요. AGI가 나와야 되는 명분이 낮아요. AGI에 대한 합의 실체도 안 나왔는데, 기술 개발을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열심히 인공지능 기왕이 나온 거 열심히 끝까지 파는 사람도 계셔야겠죠. 박사님도 계셔야 할 거고, 그런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쪽에 이런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거고, 종교, 이런 성직자분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예. 앙클 존 입장에서는 요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신인간 인공지능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나요? 그러셨다면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 계속 가지고 싶으시다면 엉클 준 세컨 아트 TV, 엉클 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 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